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기 전에 작가님의 책에 있는 아름다운 글귀를 한번 더 읽어드리고 싶습니다. 해야 할 일에 끊임없이 몰입해서 살다 보면 자기 인생의 주체로 살기보다는 거대한 시스템의 프레임에 갇힌 영혼 없는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. 하루에 단 10분만이어도 하늘을 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, 날씨, 오늘 날씨 너무 좋으셨죠?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, 10월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었고요, 행복했고요. 제가 또 보고 싶고 공연이 또 그리우시다면 언제든지 보라의 문을, 보라쇼의 문을 두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우리 마지막 곡,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전 출연자, 전 연주자가 함께 마음 모아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. 살아가는 동안 바램 없어 더 좋은 것은 없으니까. 네, US 클랑과 육중주의 연주로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보라의 뮤지션 피아니스트 문아람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